일본 예. 재수없죠? 어저께 일본 봤어요. 일본은 이렇게 해서 그죠? 개항을 했고 메이지 정부 봤어요. 그죠? 여기까지 봤고요. 메이지 정부의 개혁 볼게요. 천황 중심의 목표는 뭐예요? 천황 중심의 그죠? 중앙집권국가 수립이 목표예요. 부국강병이에요. 자, 내용은 봉건제랑 신분차별을 폐지하고요. 서양 기술을 도입하고요. 조세제도도 개혁하고요. 상공업도 육성하고요. 징병제랑 의무교육도 있고요. 서양의 사절단하고 유학생도 파견해요. 그래서 어저께 이와쿠라 사절단, 후쿠자와 유키치 얘네도 사절단이라고 어저께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사절단 봤고요. 정한론 볼게요. 메이지 정부의 근대화 추진 과정에서 무사들의 불만이 발생했다.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조선을 정복하자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게 정한론이라는 거네요. 써있네요. 징병제가 실시되면서 특권을 상실한 무사들은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켰대요. 그죠? 징병제가 실시되면서 자 정한론 한국을 그죠? 조선을 정복하자라는 거예요. 천황 중심의 국가 수립. 메이지 정부가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이다. 지식인들이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합니다. 메이지 정부가 탄압하겠죠. 일본 제국 헌법을 만들었어요. 89년이에요. 빨갛게 돼 있는 거 뭐라고 써 있냐 볼게요. 입헌군주제를 규정하면서도 천황에게 절대 권력이 있음을 써 있대요. 천황에게 뭐라고? 절대 권력이 있어요. 그렇죠? 영국처럼 폼으로만 있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일본 제국의 헌법 볼게요. 일본 제국은 대일본 제국은 만세일계에 천황이 통치한다. 천황은 신성해서 침범할 수 없다. 천황은 국가 원수다. 통치권 총괄한다.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천황은 제국 의회의 협조를 얻어 입법권을 행사해. 입법권도 있어요. 대단하네요. 천황은 제국 의회를 소집하고 개회, 폐회, 정회, 중의원 해산도 했어요. 뭐 대빵이네요.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메이지 정부는 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했어요. 반포화해서 천황 중심의 입헌군 주제를 확립했어요. 이 헌법에 따라 천황은 군대, 계엄선포 여러 권한을 행사해요. 의회랑 재판소 운영에도 관여가 돼요. 주권이 천황에게 있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있는 헌법입니다. 일본 제국 헌법은요. 일단은 메이지 유신으로 그죠? 이런 거를 해서 천황 중심의 국가가 수립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도 받아들이고 그죠?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어쨌거나 잘 통한 거잖아요.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 일본의 영토 확장하고 조선의 개항, 홋카이도 전부를 일본 영토로 귀속했어요. 류큐를 무력 병합했어요. 홋카이도. 본래 아누이족의 거주지예요. 일본은 에도 막부 시기부터 이 지역을 간접 통치했어요. 홋카이도 한번 볼까요? 저기 홋카이도인가?
눈이 많이 보이죠? 눈이 많이 보여요, 보이지도 하나 안 나왔어. 홋카이도가 요거예요. 요섬 있죠, 큰 거, 그지? 홋카이도 전부를 일본 영토로 귀속했어요. 원래는 아누이족이라는 사람들이 살았었네요. 류큐를 무력 병합합니다. 류큐는 중국과 일본에 조공하던 섬나라야, 섬나라. 개항 이후 일본은 영토 확장을 위해 류큐를 공격해요. 그리고 거기를 오키나와 현이라고 명명합니다. 알았죠? 류큐예요, 류큐. 여기에요, 오키나와. 알았죠? 오키나와에 미 태평양 함대의 기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평양 함대, 미군. 알았죠? 중국으로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지? 홋카이도예요, 홋카이도. 조선의 개항. 조선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지속됐어요. 일본이 운요 사건을 구실로 조선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세계의 항구를 개항하고요. 일본의 치유법권이 인정된 그런 조약이에요. 운요 사건. 일본은 조선에 운요를 보내서 무력으로 개항을 강요. 청일전쟁 볼게요. 전기, 동학농민운동 당시 청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해요. 그죠? 청일전쟁. 일본도 조선에 군대를 파견해요. 그 갑신정변 결과 했던 게 뭐예요? 텐진조약이에요. 텐진조약.